안녕하세요, 권쌤입니다. 세 번째 스포츠 심리학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기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스포츠 심리학의 하위 분야는 야구에서 공을 잡는 외야수는 2루 주자의 주력과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홈으로 선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홈까지 거리와 위치를 확인하고 공을 던진다. 분야에서는 외야수가 경기 상황에서 여러 정보를 종합 판단하여 어떻게 동작을 생성하고 조절하는지 관련된 원리와 법칙을 밝히는 데 관심을 가진다. 이건 운동 제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판단하는 거잖아. 운동 제어에 관련된 내용이세요. 두 번째, 운동 기술의 1차적 분류 체계가 아닌 것은? 자, 운동 기술은요, 분류 체계가 여기 있어요. 환경, 움직임의 연속성, 그리고 근육의 크기에 따른 분류로 하고 있는데, 과제의 난이도로는 분류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3번, 스포츠 상황에서 루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루틴이 뭐죠?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항상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에 맞춰서 가야지만 그게 돼. 그러니까 일종의 규칙 같은 거기도 하거든요. 나만의 규칙 같은 거기도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취업 당일에 수정한다. 자, 내 규칙적인 그 생활 환경, 그 루틴을 당일날 변경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하루가 거의 똑같아요. 아침에 시작을 하면 일어나서, 밥은 항상 맥도날드 가서 먹어요. 거기 가서 그 스낵랩을 먹고, 이제 하루를 딱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스타트를 해야 하루가 원활하게 풀리는 그런 루틴이 있거든요. 그런 걸 수정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안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집중을 증대시킨다. 맞는 얘기고요. 심상과 혼잣말이 포함될 수 있다. 네. 상황이 달라져 또 편안함을 유지시킨다. 네. 다른 상황이 되더라도 그 루틴을 지켰더니 그냥 편안하더라. 편안하더라. 정답 1번. 4번. 응용 스포츠 심리학회가 제시하는 스포츠 심리 상담의 윤리 규정이 아닌 것은? 자, 1번.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상담 과정은 전문적으로 진행한다. 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의 상담 과정은요, 전문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전문적인 진행이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맞아요. 내 지인은 상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문적 판단이 어렵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두 번째, 나이,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의 개인차를 존중한다. 좀 맞고요. 세 번째, 교육, 연수, 수련, 경험 등을 통해 인정받은 전문 지식과 기법을 제공한다. 그렇죠. 네 번째, 내담자의 이득에 최우선을 두고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네. 다른 전문가에게 여기 있는 알고 지내는 사람도 의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5번, 정보 처리 단계 중 반응 실행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첫 번째, 실제 움직임을 생성하기 위하여 움직임을 조직화한다. 는 반응 실행의 단계죠. 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받아들인 정보의 내용을 분석하여 의미를 부여한다. 는 뭐죠? 감각 지각의 단계죠. 감각 지각. 감각 지각. 잘안 써죠. 세 번째, 자극을 확인한 후 환경 특성에 맞는 반응을 선택한다. 는 뭐예요? 이건 반응 선택입니다. 반응 선택. 네 번째, 환경 정보 자극에 대한 확인과 자극의 유형에 대한 인식한다. 요거 이제 2번이랑 똑같은 내용. 감각 지각에 대한 내용이죠. 네, 정답 1번이네요. 6번, 반드라의 자기 효능감.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름 너무 많이 나와. 네. 첫 번째, 자기 효능감이 높은 선수는 역경 상황에서 잘 대처한다. 네. 타인의 수행에 관한 관찰은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주죠. 땡. 2번. 세 번째, 자기 효능감은 농구 드리블과 같은 구체적인 기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네. 네 번째, 경제 상황에서 각성 상태에 대한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자기 효능감은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죠. 네. 2번이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라의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반드라를 모를 수도 있어. 하지만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더라도 이렇게 이제 풀릴 수 있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혹시나 내가 반드라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문제를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 보기에 해당하는 와이너의 귀인 범주를 바르게 나열한 것.
탁구 선수 A는 경기에서 패배한 것을 상대 선수의 능력이 자신보다 더 우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귀인 범주를 볼 때, 이제 그런 걸 보셔야 돼요. 능력, 노력, 운, 과제 난이도, 이렇게 있어요. 귀인의 범주가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능력은 뭐예요? 능력은 안정적 요인이에요. 노력은요? 노력은 이제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 불안정적 요인이고요. 운은요? 불안정적 요인. 아주 세죠. 과제 난이도는요? 과제 난이도는 안정적 요인. 근데 이건 뭐예요? 능력이죠? 능력이죠? 능력 써있잖아요. 능력은 안정적 요인입니다. 안정적 요인이에요. 왜? 안정적 요인이에요. 자, 인과성. 자, 이건 뭐죠? 외적 요인인가요? 내적 요인인가요? 뭐 때문에 틀린 거? 쟤 때문에 내가 쟤한테 패배를 한 거잖아? 외적 요인이에요. 외적 요인이에요. 이게 통제 가능한 건가요? 통제 불가능한 건가요? 그 상황 속에 저 사람의 이 못하기를, 그러니까 저 사람 잘한 거잖아? 저 사람 잘한 거잖아? 나보다 더 뛰어난 거잖아? 이건 통제를 할수 있었던 요인이 아니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8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각성 수준에 대한 개인적 인지적 해석에 따라 정서 경험이 다를 수 있다. 각성 수준이 높은 상태를 기분이 좋은 흥분 상태나 불쾌한 정서로 해석할 수 있다. 결정적 순간에 발생하는 심판의 오심은 선수의 정서 상태를 순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다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반전 이론입니다. 반전 이론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반전 이론인데, 나머지도 알긴 아셔야 돼요. 알긴 아셔야 돼요. 밑에 이제 카타스트로피 이론. 이건 뭐죠? 아주 작은 인자로 인해서도 이제 다른 게 많이 변할 수 있다라는 수학적 이론이고요. 다차원 불안 이론은 불안을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두 가지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 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이론이고요.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은 그 선수마다 이제 각성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특정 지역에 딱 있을 때 각성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거.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하면 그 훈련 환경이랑 지역이 맞다 보니까 더 높은 각성 수준으로 할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어느 정도인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게 좋으세요. 자꾸 외울 게 많아지죠. 9번, 보기의 야구 투수와 타격 타 9번, 보기의 야구 투수와 타격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투수가 시속 145km의 속도로 던진 공이 홈플레이트에 도달하는 시간은 460mm초이다. 자, 미리초는 뭐죠? 초의 100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460mm초면 0.46초입니다. 세컨드. 두 명의 타자 중 A 타자의 스윙이 160mm초이며 B 타자의 스윙 시간이 140mm초이다. 두 타자의 신체 조건, 사용하는 배트, 기술 수준, 공이 맞는 지점이 모두 같다고 가정을 하는 상태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볼까요? 첫 번째, B 타자는 A 타자보다 구질을 파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B 타자 스윙 시간이 더 짧죠. 더 빠르게 친다는 얘기예요. A 타자 스윙 시간이 좀더 길죠. 그러니까 B 타자는 A 타자보다 구질을 파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겠죠. 20 밀리초 정도는 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 네. B타자는 A타자보다 타격의 충격력이 더 커서 더 멀리 공을 쳐낼 수 있다. 그렇죠. 스윙 시간이 더 짧다 보니까 충격력을 더탁줄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같은 상황이잖아. 근데 내가 스윙 시간이 더 빠르다 보니까 충격력이 더 세게 줄수 있습니다. 이딴 얘기죠. 맞는 얘기. B타자는 A타자보다 공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유리하죠. 내가 타 스윙 시간이 더 빠르니까 조금 더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 B타자는 A타자보다 스윙 시간이 빨라야 한다. 아니죠. 더 늦어도 되죠. 스윙 시간이 더 늦어도 되죠. 왜냐면 내가 더 빨리 칠 거니까 더 늦어도 됩니다. 정답 4번. 그림으로도 볼 수가 있나? 아, 여기 그림으로 보는 게더 쉽구나. 스윙 시작 시간 여기 다 친절하게 체크해 놨네. 다 체크해 놨네. 요거 보고 그래 풀어낼 것 같아요. 10번. 자기 목표 성향보다, 내 목표 성향보다 과제 목표 성향이 높은 선수의 특성으로 적절한 거. 내 목표보다 과제 목표가
더 높대요. 더 높아야 된대. 높고 이렇게 낮고 적절한 거. 첫 번째,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한다. 아니요. 평가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수행이 더 저조할 수 있다. 아니요. 상대 선수의 실수로 인해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 뭐, 딴소리를 써놨어. 그죠? 네 번째,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인해 패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요게 맞는 내용이죠. 요게 맞는 내용이죠. 과제 목표 상황이 이만큼인데 내 목표보다 높아.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저게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내용은. 그죠? 자, 또 4번이에요. 11번, 보기가 설명하는 자기 결정 이론의 동기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수는 배드민턴에 흥미를 느끼고 스포츠 클럽 활동을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미가 없어져서, 저런. 클럽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지도자와 동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 싫어서 클럽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아, 내가 너무 재미도 없고 하기 싫은데,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죠, 이게? 무동기 아니죠. 행동을 규제한 것도 아니에요. 확인하고 규제한 것도 아닌데, 의무감 때문에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죠? 의무감 때문에. 재미없어, 나는. 하지만, 저것 때문에 의무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 4번. 12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자기 존중감 향상과 관련된 가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기적으로 운동하여 체지방의 감량과 체형 변화를 확인하였다. 신체가 변했대요.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정서적 안정감을 느낀다. 일단 갔는데, 와, 나도 안정감 느낀대. 스포츠 지도사로부터 칭찬을 자주 받는데 아주 좋네요. 가족들로부터 운동 참여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상황이네요. 적절한 거. 첫 번째, 신체 향상설은 몸, 옆에 써 있어. 바디 이미지가 변한 거야. 요건 이제 요것만 있었으면 1번이 맞아. 근데 요것 때문에 1번이 될수 없어. 두 번째, 자기소식 향상설. 자, 이거 뭐야? 내가 아니라 외부의 인자로서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스포츠 지도사로부터 칭찬을 자주 받는다. 요런 내용의 자기도식 향상. 자기 효능감 향상설. 자, 요게 맞아요. 요 전부가 포함되는 게 자기 효능감 향상이에요. 그죠? 자기 결정성 향상설. 이건 그런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자와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선택하고 하는 거지. 내가 이제 의지적으로 하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여기선 내용은 없네. 정답은 3번. 13번, 운동 학습의 정의 및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학습 과정 그 자체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자, 운동 학습은요, 내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하고 있는 걸 내가 보면서 할수 있는 건잘 아니잖아. 직접 관찰은 아닙니다. 간접 관찰이에요. 두 번째, 신경 가소성의 특징을 나타낸다. 네. 세 번째, 비교적 영구적인 운동 수행의 향상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내적 과정이다. 네. 네 번째, 연습과 경험에서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며 형숙한 동기 또는 훈련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변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네. 14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심리 기술 훈련은 테니스 선수 A는 평소 연습과는 달리 시합만 하면 생리적 각성 상태가 높아져서 서비스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어우. 스포츠 지도사 B는 A 선수의 어깨 부분의 근육의 긴장도를 측정하는 센서와 가슴의 심박수를 측정하는 센서를 부착하였다. 불안감이 높을 때 긴장도가 함께 증가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각성 조절 능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와우. 뭐죠, 이거? 요걸 보시면 돼요. 센서도 활용을 하였고, 심박수 측정도 하였고, 요런, 바이오 피드백을 한 겁니다. 바이오 피드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를 제공을 하고, 그걸 측정을 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거야. 로한 거죠. 3번이에요. 3번. 심사 훈련은 뭐예요? 마음의 이미지. 마음의 이미지. 자세 훈련은요? 이건 이제 내 스스로 이제 그 최면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이제 훈련을 들어가는 거고, 점진적 이완 훈련은 이제 각성 상태를 조금씩 풀어가면서 하시는 게 점진적 이완 훈련입니다.
이 정도 용어들은 그냥 보고 파악할 수 있으시면 돼요. 15번 운동 애착을 촉진하는 스포츠 지도사의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맞고요. 참여자를 위해 운동을 선택해 준다. 보류. 운동을 자극하는 표현의 포스터를 활용한다. 네.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걸 장려한다. 네. 자, 운동을 애착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그럼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막 운동을 계속 바꾸는 건 아니죠. 애착을 늘리는 환경은 아니잖아. 이걸 애착을 딴걸 주는 거지. 그죠? 정답 2번. 16번 보기에서 대한야구협회가 활용한 행동 수정 전략은 공고문. 본 협회는 선수들의 경기장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폭력의 정도에 따라 출전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거 뭐야? 안 좋은 거, 부적에 대해서 내가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부적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내용이에요. 긍정, 정적에 대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거 뭐야? 4번. 17번. 보기에 기억과 뇌연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묶인 것은? 기억은 다른 근육군을 활용하여 같은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거 뭐죠? 운동 등가죠. 운동 등가고요. 뇌는 근육의 활동이 동일해도 조건에 따라 운동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해도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뭡니까? 자유도랑 혹시나 헷갈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맥락 조건 가변성입니다. 맥락 조건 가변성. 그럼 자유도는 뭐예요? 자유도는 그 근육이 얼만큼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는지 얼마큼 많은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지 그걸 측정하는 게 자유도입니다. 그래서 이세개 정도 알아두시고요. 정답은 1번이네요. 18번. 캐론의 응집력 모형에서 응집력과 관련이 있는 팁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요것도 알아두면 좋죠. 외워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팀의 능력 있고요. 규모는 아니고요. 목표 있고요. 승부욕 있고요. 능력, 목표, 승부욕 또뭐 있죠? 욕망, 안정성 이렇게 있습니다. 규모는 아니에요. 규모는 아닙니다. 정답은 2번. 19번 운동장에서 연습한 수영 기술이 바다에서도 잘 발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적절한 것. 뭐죠? 내가 여기서 했던 게 저기 가서도 잘 되는지 보는 거야. 전이 되는 거를 확인하는 거겠죠? 1번 전이 검사입니다. 전이 검사. 나머지도 뭐 보고 좀 알아만 두세요. 그래서 파지 검사 뭐예요? 내가 이 운동을 해놓고 이게 얼마 동안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파지 검사. 효율성 검사는요? 요게 이제 전이 검사를 헷갈릴 수도 있는데 효율성 검사는 뭐냐면 합리적으로 잘 연습이 수행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거랑 조금 달라요. 수행 검사는 특정 과제를 실제로 수행하는 걸 평가하는 거. 용어가 조금 어렵죠. 20번 반응 시간의 유형이 아닌 것은? 반응 시간의 유형은 3개밖에 없습니다. 자, 변별 반응 시간, 단순 반응 시간, 선택 반응 시간이 있어요. 네, 자유 반응 시간은 없습니다. 변별 반응 시간은 뭐예요? 두 가지 이상의 자격이 왔을 때 내가 반응하는 거. 단순 반응은 한 가지에 대한 반응하는 거. 선택 반응은요, 한 가지가 왔을 때 여러 가지로 반응하는 거. 자유 반응은 없습니다. 정답은 3번. 네, 여기까지고요. 바로 또 다음 거 들어가도록 할게요.